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먹고 놀고 자고는 저희 아산입니다. 아산 백만 도약 5대 그랜드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산업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아산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특화된 도시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도시에 맞게 산업단지별로 특화된 소부장 집적지구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아산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 관광지의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류형 고품격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수도권의 사람들이 저희 아산을 방문해서 그런 즐거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고품격 문화 관광 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암마을이 저희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외암마을과 송악저수지, 광덕산을 함께 체류형으로 묶어서 이렇게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철도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육상교통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좋아졌지만 철도는 현재 아산은 장항선 철도 하나밖에 지나가지 않고 국도 전철 1호선이 신창역까지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는 천안까지 GTX 신호선이 오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GTX 신호선을 온양온천까지 연장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쉽게 아산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전철 1호선도 저희 선장 신창역에서 오늘까지 오는 거를 도곤천역까지 와서 도곤천을 활성화시키고 또 서해선 절도와 저희 장항선이 복선화되면 이 철도를 평택에서 묶어서 저희 환철도망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이 공장도 많고 또 과거에 수해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거를 제가 재난 전문가로서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 제로화 추진으로 시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민들과 접점에 있는 행정시청의 행정혁신을 통한 시민이 편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이 좋아하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지금까지 그런 관행보다는 체계적으로 발전할 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산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